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지금 눈이 펄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시골집 바오쌤이 농원입니다. 웬만큼 얼동 준비는 다 끝냈고요. 겨울에 얼지 않는 화분만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이쪽도 겨울에 밖에 둬도 살아남는 할미꽃 모종서부터 이런 것만 쫙 남아 있고요. 얼동 준비는 다 끝났고, 눈이 올해 들어서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은 두 번째 내리는 눈이랍니다. 엄청 많이 해서 발자국을 내가 개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요. 빨간 우산을 쓰고 이렇게 눈 내리는 바오쌤이 농원. 내 발자국. 나의 발자국. 눈이 그래도 꽤 많이 쌓였답니다. 우리 까미가 나를 보더니 까미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가 맛있는 밥도 주고요. 그럴 거예요. 까미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성모님 저를 쳐다보고 웃어주세요. 찰까 눈 내리니까는 성모님 옆에 할미꽃 모종서부터 그리고 여기 석사나 꽃무릎 잎사에서부터 이렇게 눈 속에 쌓여 있답니다. 아끼는 소나무 바오쌤이 농원에 아끼는 소나무 하트 모양 소나무에도 이렇게나 눈이 쌓여 있답니다. 눈 내리니까 소나무들이 작품 소나무로 이렇게 수영 잡아주면서 만들어 놓은 작품 소나무들이 멋지답니다. 소나무들이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한 수영 잡으면서 소나무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예쁜 작품이 된답니다. 이렇게 성모님에도 눈이 잔뜩 쌓였고요. 까미가 우리 잡종견 까미가 진돗개 비슷해요. 아 까미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침 밥 맛있게 줄게요. 제가 영상 먼저 찍고요. 까미야 조금 기다리세요.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첫눈이 오르니까는 어디 우이 우리 오빠치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다! 오빠 올라가기 전에 하우스 있는 데로 가볼게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눈이 이렇게나 펄펄 내리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이 눈이요 계속 내리지는 않고요. 보면은 살짝쿵 하고 내린답니다. 하우스에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 내리고 옆에 텃밭으로 가볼까요? 파우세미 농원에서 개밥 주고 오늘은 화요일이라 화성시 서부 누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이제 3학기 1학기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그리고 2학기가 5월, 6월, 7월, 8월 그리고 3학기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학기로다가 평생교육을 하는데 오늘 퓨전난타 화요일은 3학기 수업 마지막 종강하는 날이랍니다. 퓨전난타반 화요일 오후 1시에서부터 3시까지 퓨전난타반 배우고요. 화요일날 여기 할미꽃 모종이 이렇게 겨울에도 요거는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요. 쫙 이렇게
해놨답니다. 벌써 5분 위로 돌아가네요. 핸드폰만 찍으면은 여기. 아, 올해도 역시나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어서 눈길 조심 해야지 되고요. 아, 예쁜 나무들이 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변했답니다. 우리 작품 소나무예요. 이쪽으로는 아, 요게 소나무들이요. 수영 잡아가면서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요게 이렇게 하면은 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소나무들이 된답니다. 우리 타조 모양, 타조 모양 수영 잡아가면서 타조 모양이고요. 이쪽에는 제가 오이 심던 자리고 더덕 심은 자리고 달리아꽃 심은 자리인데요. 이렇게 겨울에 내년 봄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고 텃밭 농사가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더덕은 이렇게 이파리 눈이 쌓이니까 예쁜 모습으로 바뀌네요. 와, 우리 은행나무서부터 어디 들판이로 봐볼까요? 눈길 조심들 하세요. 우리 언두막에도 이렇게 눈이 첫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어디 동네를 볼까요? 아, 눈 내리니까는 우리 나무들도 주먹나무서부터 논에도 벼타작 다 끝낸 논에도 이렇게 하얗게 뒤덮였답니다. 우리 주먹나무는 잘 눈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네요. 은행나무는 앙상하게 이렇게 은행 이파리가 눈이로다가 덮였답니다. 희망 그대는 알고 있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하면서 지금 무편집이로 10분 영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아리꽃 요게요 클레마티스 꽃인데요. 이렇게 이제 꽃지고 나면은 이렇게 몽우리로다가 이렇게 꽃시방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눈이 오니까는 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였어요. 이 클레마티스 꽃이 은근히 예쁘더라고요. 이쪽으로 쭉 가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는 밤나무인데요. 밤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바오세미 농원에서는 은행나무도 많고 밤나무도 많고 그래서 밤이나 은행이나 이런 걸 실컷 먹는답니다. 이것도 클레마티스 꽃인데요. 이렇게 이제 겨울이면은 이렇게 하고 내년 보면 엄청 예쁘게 핍니다. 요거는 더덕이 이파리들이 그냥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미처 못 따먹은 우리 토마토들이 눈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토마토 20개 심어놓으면은 모종 20개 심어놓으면 실컷 먹고요. 브루벨리에도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눈이 쌓였답니다. 우리 미처 못 뽑아 다 못 먹은 우리 배추 꽁꽁 얼었죠. 제가 배추 모종은 한 200개 정도 심어놨는데 한 올해도 한 100포기 정도는 제가 김장을 했고요. 김장할 때 한 20포기씩 그렇게 하니까 쉽고 그리고 다 나눔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쪽으로 항아리 있는 대로 가볼까요? 집둘레 항아리. 여기가 이제 디란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가 디란. 옛날식 하면은 디란. 디란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디란이랍니다. 바오세미 농안의 디란. 항아리에 이렇게 눈이 소복히 쌓였답니다. 여기에 고추장 항아리도 있고 된장 항아리도 있고 간장 항아리도 있고 이렇게 소복히 항아리에 소복히 쌓였답니다. 저기 이제 눈이 이제 안 내립니다. 제가 그랬죠. 살짝 꾹 내리는 눈이라고. 이제 제법 바닥에는 이렇게 쌓였지만 이제 눈이 서서히 그쳤답니다. 10분 영상 찍는 사이에 눈이 그쳤어요. 이제 안 내리고 있어요. 다온 것 같아요.
올해는 두 번째 내리는 눈 이렇게 영상 찍으며 포근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내리는 눈이었답니다. 이제 눈 내리는 거 안 보이죠? 제가 무편집으로 영상 올리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어? 까치가 까까까까까까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영상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10분 30초 영상으로 무편집으로 하루하루 텃밭 농사 영농일지 쳐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 내리지 않는.